네, 가로세로 제가 가로세로 조정을 하지 못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시계에 혹시 이렇게 지문 같은 게 묻었을 때는요, 뭐 종이 같은, 아니 휴지 같은 걸로 닦으시면 또 기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경 수건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계 케이스에 이런 게 동봉되는 이유가 이런 걸로 닦아주라는 건데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영롱하고 예뻐요. 청콤은 진짜 거의 모든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워너비라고 할수 있죠. 이게 적절히 사용된 어떤 금, 물론 금통도 예쁘지만 이 금통까지 가기 전에, 금통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냥 쉽게 비교해서, 일단 그린썹 같이 한정판인 경우에 그냥 스틸이랑 콤비의 리테일 가격 차이가 뭐 2, 300 정도 난다 그러면은 금통을 가게 되면 갑자기 뭐 2, 3천 차이도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틸을 착용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뽐내고 싶다 싶을 때 이렇게 콤비로 가실 수 있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롤렉스 라인 중에서도 데이토나 같은 거는 콤비보다 스틸이 오히려 더 중고 리테일 가격이 높은 거 아시나요? 금통이랑 스틸이 오히려 가격 방어가 더잘 돼요. 특히 오데마 피게나 파텍 필립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콤비가 당연히 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싸지 않나요? 하는데 출고 가격, 리테일 가격은 맞아요. 콤비가 더 비싼데 이 리세일 가격, 중고 가격은 오히려 금통 빼고 스틸이 콤비보다 더 높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다이브워치니까 그린썹처럼 두툼하고 굉장히 예쁜 시계는 맞아요. 오늘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익스텐션 기능 있잖아요. 저번에 구글인으로 설명드렸던 거.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딱잘 보이네요. 이 O 표시 있죠. 동그라미 표시. 여기를 누르면 이게 익스텐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거. 잠수부들 팔에 찰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쪽 부분 익스텐션인 걸 알긴 알아. 누르면 빠진다는 거를. 근데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없었으면 오늘 이 시계를 안 살려고 했었어요. 잘 보세요. 이 O 표시가 된이 여분코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이 기능이 탑재돼, 아마 F단위 이후로, D단위에도 없을 수도 있고, F단위 이후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 고리가 여기 껴지면서 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때 보여드렸지만 커요. 제 팔목에 헐겁죠. 잠수부들이 찰수 있게. 잠수할 때찰수 있게. 이렇게 헐겁죠? 잠수복 위에 찰수 있도록.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닫아주면, 딱 맞죠? 네,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것처럼 신형은 좀 다르다고 설명드렸어요. 이 이지 글라이드라 그래서 이게 밀리는 물론 더 편하셨는데 구형의 어떤 레트로한 감성도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 어느 부분을 눌러서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뭐다? 지금은 이건 현재 잘못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 동그란 표시가 된 여분코 그게 원래는 여기에 껴져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풀코는 스틸이랑 콤비랑 똑같아요. 12코 반. 어떻게 세냐면, 2, 3, 4, 5, 6,
4대 7, 8, 9, 10, 11, 12, 13, 13코반. 스틸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둘. 여기 하나 빠져 있으니까 13코 반. 어떻게 세면 또 12코고 어떻게 세면 13코네요. 네. 이렇게 아, 여기 이것도 있네요. 이게 2017년도 5월부터는 이 색깔이, 메달 색깔이 레드에서 그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보증 기간이 길어졌죠.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건가? 3년에서 5년으로 아마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메달은 흔하지만 여기 또 보시면은 고유의 이 시계만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했죠. 보증서에도 적혀 있어요. 이게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여기 적혀 있는 거랑 또 뭐라 그랬죠? 인그레이빙 있는 건 여기, 없는 거는 이 시계 옆면에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드 워런티라 그래서 이 시계는 세계 어디서나 구매하실 수 있고 한국 국내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데 물론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3년인가 5년인가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구형 모델들도 비용을 지불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실한 시계, 해외에서 분실한 시계도 국내, 그게 월드 워런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시계 AS를 맡기려고 했다가 시계 반환이 안된 경우 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지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계 거래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분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브마리너 구형 청콤 알아봤고 이게 정말 예뻐요. 이게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수 이런 각인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유는 기스가 잘 나는 부분을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한 거고요. 9000과 구부린. 둘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스틸은 이런 초침, 분침, 시침도 다 스틸이고요. 콤비나 금통은 이것조차도 다 금이에요. 이런 것도 봐두시면 좋을 거예요. 내부의 프린팅도 스틸은 하얀색이지만 콤비나 금통은 골드로 되어 있죠. 저번에 설명드렸던 터닝 베젤. 이게 두 손가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이게 이 베젤도 유격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 개로 돌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뭐 이런 건 이제 한번 빼면은 밥 주고 그다음에는 날짜가 바뀌고 그다음에는 이 초침이 멈춘 뒤에는 시간을 옮겨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되어가네요. 날짜창 움직이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퀵체인지 바로 바뀌는 거 보셨죠?
네. 다이브워치이기 때문에 용두를 꼭 잠가주시면, 네, 물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이게 왕관 모양도 이거는 거의 정유치네, 12시에요. 시계마다 랜덤이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2시 정유치라는 게꽉 잠갔을 때 왕관이 위를 보고 있나,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거의 위를 보고 있나. 네, 이렇게 청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